56번째 테마, 고려 문학의 발달. 드디어 문화사 나왔네요. 문화사. 안기, 단순 안기상이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점수가 안 나와, 여기 포기하면. 그래서 여기 단순 안기상이 많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화사는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눠갑니다. 고려 전기에는 향가와 한문학을 볼 거야. 고려 전기 향가, 향가는 자, 향가가 통일신라, 신라시대 때부터 쭉 이어왔었잖아. 근데 고려시대 때 향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규녀대사 아시죠? 규녀대사. 규녀대사의 보현시본가. 보현시본가가 11수가 규녀전에 수록되어 있다. 이 규녀전은 형년정이라는 사람이 저술했고 문종 때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녀대사의 보현시본가 11수. 규녀가 누군지 알죠? 규녀가 활동했던 시대는 광종 때에서 보현시본가 11수. 향가 문학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중기 때, 고려 중기 때 들어오면 한시, 한문시에 밀려서 향가 문학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한문학. 광종 때 한문학은 자,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했었죠.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했었다 해서 여기서 제술가, 명경가 실시했는데 과거에서 제술가를 중시했다 그랬죠. 글짓기. 글짓기를 잘해야 된다. 문학과 관련이 있죠. 해서 과거에서 제술가를 중시했기 때문에 한문학이 발달했다. 그다음에 문신 올가법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문학, 고려 전기의 한문학은 중국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모습을 띄었다. 그렇죠. 당연하겠지.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해야겠지. 우리 문학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랬고. 좋습니다. 고려 후기 들어갑니다. 고려 후기, 고려 후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고려 말, 무신, 직공기, 원간석기 쭉 나오죠. 먼저 고려 말, 국문학과 한문학 같이 보실까요? 우리 문학에는 기본적으로 한문학이 계속 등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문을 받아들여 쓰고 있잖아요. 한문학은 쭉 시대별로 계속 나와. 그다음에 국문학, 한문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려 후기 때 국문학과 한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 수필문학인 경기체가와 민중문학인 고려가요가 유행했다. 고려 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 그랬죠. 신진사대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네들이 지은 이네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방에서 쭉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체가 그렇습니다. 경기체가. 그래서 신진사대비의 수필문학 경기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민중문학, 우리 민중들, 우리 서민들, 백성들의 문학인 고려가요. 이거 보고 고려장가, 고려소교 그렇습니다. 민중들이 불렀다 해서 속스럽다 그래서 고려소교, 그 다음에 장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소교, 고려장가 이렇게 다 표현이 맞는 표현이야. 대표적인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경기도 지방을 주무대리에서 활동했던 신진사대부 문학이라고 그랬었죠. 한림별곡, 죽계별곡, 관동별곡이 있다 해서 경기 한님 죽계 간도라. 경기 간다 그런 게 뭔지 알죠? 경기가 일어났다는 거 몸이 발발 떨고 막 이렇게 숨 넘어가잖아. 그래서 경기 한님은 죽계 간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체가 경기, 한림별곡, 죽계별곡, 관도에서 관동별곡 같이 외워주십니다. 별곡자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서경별곡은 장가야 고려소교야 잘 알아두시라는 거야. 잘 봅시다. 고려장가, 고려소교, 고려가요 그런다 그랬죠. 해서 민중문학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등장? 고려 말기에 등장한다 그랬죠. 민중에서 유행했다. 작자 미상 문학이다. 해서 민중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겠죠. 대표적인 것 청산별곡, 가시리. 자, 청산가리만 쌓아서 장가 간다 그랬죠. 장가를 가죠. 장가 가자. 청산가리만 쌓아서 그런다 그랬죠. 장가 가자. 고려 장가죠. 청산가리만 쌓아서 청산별곡, 가시리, 가리, 가시리, 만전춘, 쌍화점, 서경별곡에서 서경별곡과 청산별곡 구분해야겠죠. 이거 고려 소교죠. 고려 장가죠. 그래서 경기체가에 나오는 별곡들과 구분지으라는 거죠. 잘 구분지어 보시고요. 보자. 고려 후기 들어갑니다. 고려 후기 때 보면 무신정변 이후에 기본적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기본적으로 문신들이 위축이 됐잖아. 그래서 문학 자체도 계속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위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주적 성격이 강화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학에서 자주적 성격. 왜냐하면 무신직공기 때 몽고 침입이 있었지. 그래서 몽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주적인 성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침체된 거는 폐간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고요. 무신 직공기 때 몽고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학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자주적 문학 등장 이렇게 합니다. 폐간 문학,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은 수필 문학이다. 폐간 문학, 가전체 문학, 수필 문학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멈추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멈췄어. 오케이 나왔다 이제.
컴퓨터가 방금 전에 잠깐 멈춰 있어서 봅시다. 해서 가전체 문학과 폐간문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간문학이 뭐냐? 폐간문학. 그래서 민간에서 구현된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문신들이 무신들한테 뒤쳐져 있잖아. 뒷방으로 물러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폐간문을 딱 닫고 나서 민간에서 구현된 이야기나 쑥 한문으로 옮겨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폐간문학. 폐간문학의 종류 쭉다 아셔야 됩니다. 해서 백구파로 보자 역지에서 백구파가 조폭이야. 해서 백구파로 보이자 엮어서 팬다 이거죠. 백구파로 보자 역제 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백운소설 이규보의 백운소설은 이규보의 작품. 백구파로에서 파한집은 이인노, 보자는 보한집은 최자, 요공패설은 이재현. 해서 다 유명한 학자들이죠. 해서 백구파로 보자 역제 패 해서 폐간문학 다 닫았다 이거죠. 닫았다 해서 문학을 확 닫아버렸어. 왜 무신들한테 밀려났잖아. 해서 폐간문학. 가전체 문학입니다. 가전체 문학. 가전체 문학은 말 그대로 가짜를 내세웠다는 거잖아. 가짜를 내세웠다.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시켰다. 가짜 사람을 등장시켰잖아. 그래서 가짜를 내세웠다 해서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했다. 가전체 문학에서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 간단히 얘기 뭐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여러분 다 틀린다. 다 외워두세요. 해서 이런 단순한 계산 때문에 여러분이 뒤처지는 힘들어 하는 거지. 그래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먼저 작가하고 작품을 다 연결시키자 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연결시켜보자 해서 춘순이 방 간다 그래. 춘순이 방에서 놀잖아. 그래서 춘순이 우리 여자 춘순이 방에서 임춘의 국순전 공방전 이렇게 갑니다. 임춘의 국순전 공방전. 그다음에 이규보 선생은 말 그대로 구보를 잘한다 그래서 규보에서 구보로 바꿔줄게요. 저는 이 구보 선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보 선생에서 구보 선생 사자 그죠? 구보 선생 이규보 구보 선생 그다음에 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 선생의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인전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작가와 작품을 지금 먼저 연결시키는 거야. 먼저 작가와 작품을 먼저 연결시킨다. 먼저 보자. 정식으로 저 처음 죽고 해서 정식으로 제가 처음으로 죽었다 이거죠. 정식으로 저 처음 죽고 해서 정시자전은 석식경암이고요. 저 처음 죽고 해서 저생전은 이첨. 죽고 해서 죽부인전은 이곡의 작품이다 해서 작품과 저자를 먼저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의인화했다 그랬잖아. 무엇을 의인화했는지 아셔야 돼. 중요한 거참 무엇을 의인화했는지 같이 아셔야 됩니다. 해서 국순전 그렇죠. 국순전에서 국은 술국 먹다 그랬죠. 술국 술 국순전에 우리 술술 먹고 나면 술국 먹잖아. 그지? 해서 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먹고 나면 술국 먹는다. 해장국을 술국이라 그래요. 해서 술국 먹는다 해서 술 국자 돌림이어서 국순전 국선생전에서 전부 다 술을 의인화했다는 거. 그다음에 공방전 돈 동글동글 동그랗잖아. 공처럼 생겼잖아. 공방전에서 돈, 공돈 합니다. 공방전, 공돈. 돈을 의인화했다. 국자 들어가면 술, 누룩을 의인화했다고 했죠. 그래서 청강사자 말 그대로 청강사자는 그 거북이. 사자처럼, 사자 거북이라 그러죠. 거북이를 청강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의인화했다 해서 청강사자는 거북이를 의인화했다. 그다음에 죽자, 대죽자죠. 해서 죽부인전은 대나무 죽자죠.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의인화했다. 종이젓자죠. 종이젓자에서 저생전. 그다음에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의인했다는 거. 정시자전 지팡이 자자죠. 해서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의인했다 해서 일단은 작품하고 저자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 의인했으니까 의인화했으니까 무엇을 어떤 사물을 의인화했는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외워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국어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죠. 국어 시험 문제가 때로는 국사 시험에도 나온다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가 나왔죠. 한시에서 주체사상이 뭐야? 자주적 문학이 나온다고 그랬죠. 갑자기 주체사상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자주적 성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무인들.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동명왕편은 한시라 그랬죠. 한시의 산문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했던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렇게 보십니다. 진화라는 그 작자가 나오죠. 자, 작자 그죠? 진화라는 작자 진화 선생님에서 성은 이미 쇠퇴하고 북방 오랑캐는 아직 미개하니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이 문구가 나오면 진화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진화 선생님. 그래서 고려의 한문학을 묻는 거야. 자주성을 묻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자신감을 표현했다.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그렇잖아. 완전 문화적 자신감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진화 선생님, 고려 한문학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려 문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봤고요.